K는 뉴스에 시작합니다. 2022년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부산 경남 곳곳은 한 해를 부지런히 시작하는 움직임이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. 네, 이른 새벽부터 새해 첫 경매가 열린 공동어시장과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위판장으로 갓 들어온 생선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바닥에는 생선들이 종류별로 잔뜩 깔리고 중매인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새벽 6시, 어업인 등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새해 첫 경매를 날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2022년도 자, 첫 경매 시작했습니다. 품정을 붙이는 경매사의 열정적인 외침이 한겨울 새벽 한파도 녹입니다. 새해 첫 경매에서는 어선 13척에서 7만여 상자, 참치와 고등어, 방어 등 수산물 1,600여 톤이 거래됐습니다. 위판 실적도 15억 원을 기록해 위판 업무를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. 올해도 3,200억 정도 목표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. 우리 항운노조와 또 중도매인과 함께 공동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에도 변함없이 문을 연 전통시장들도 이른 새벽부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.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올해는 꼭 끝나 전통시장이 다시 북적이길 꿈꿉니다.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이겨내고 장사 잘 됐으면 좋겠죠.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. 건강하고 장사 잘 되고. 박형준 부산시장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. 작년 한 해 저희가 쌓아놓은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부산에 혁신의 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,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충원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선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.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신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선대위 출범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부산 지역 주요 정당들도 새해 첫날부터 선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